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의 여파로 올 들어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감하면서 울산시의 올해 보급 목표인 2천여 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강소기업들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 오늘은 자체 엔진오일 브랜드를 개발해 유럽 시장에 진출한 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울산 지역 고위 공직자 13명이 최근 5년 동안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의 여파 때문일까요? 매년 상승하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 들어 급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울산시가 세운 전기차 2천여 대 보급 목표도 못 채우고 보조금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202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한 대당 적게는 240만 원에서 최대 97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간 차량은 1,215대, 목표치의 60%에 불과합니다. 전기차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다는 건데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8월 말 기준 2020년 701대의 등록 대수는 2년 뒤에는 1,392대, 이듬해 1,906대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올 들어 40%나 급락한 겁니다.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전기차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기차 아직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바꾸, 차를 안 바꿔도 되니까 그대로 타다가 이제 그때 되면 전기차가 좀 성능이 안 좋아지겠는죠. 이 때문인지 예년 이맘때면 구매 보조금이 조기 소진돼 품귀 현상까지 빚던 전기 택시 역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해 울산시가 180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8월 말까지 출고된 전기차는 63대, 목표치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수차는 충전하는 시간이 짧은데 전기차는 충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손님을 모시고 충전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도 전기차를 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추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업이 배터리 화재라는 암초를 만나며 올해 목표로 한 보급 대수조차 채우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 오늘은 자체 엔진오일 브랜드를 개발해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이 업체는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데요. 더 놀라운 건 3년 전부터 수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원유 저장 탱크처럼 보이는 탱크 수십 개 사이로 배관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유공장처럼 보이지만 이 업체는 승용차와 산업용 엔진오일을 생산하는 윤활유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정유공장으로부터 윤활기유를 들여와 산화방지제와 내마모방지제 같은 첨가제를 정교하게 배합해 엔진오일을 만드는 겁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난 2021년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윤활유 품질인증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만 670만 달러,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매출 130억 원에 70% 이상을 수출한 건데 특히 유럽 시장 진출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고요.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맞게 대응을 하고 또 제품은 저희는 워낙 속임 없이 생산하고 소비자한테도 있는 그대로. 매출과 수출이 느는 만큼 직원 수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공장 준공 당시 종업원 10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20명씩 신규 채용해 이제는 70명이 됐습니다. 종업원의 70% 이상은 대졸이상 2030 세대로 중소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스매치도 해외 시장 개척으로 해소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제 회사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자체 브랜드로 무장한 이 업체는 내년 수출 1천만 불 달성을 목표로 묵묵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원내 의석에 있는 정당의 시당위원장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진보당 방석수 시당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내 정당이 되셨습니다. 시당 운영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네. 구청장, 지방의원,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 정당이 되었습니다. 진보당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진보 정치가 서민들의 삶을 실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에게 사랑받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실력 있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천명하고 민생활동,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보 정치 인기가 상대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평가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았어요. 네. 이 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진보 정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이 부족한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극복하고 진보 정치가 성장하는 것이 정치 발전,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선거 후보를 잘 준비하는 것과 함께 얼마 전에 저희가 시작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배달의 민족 배달 수수료 인하 운동 같은 민생과 직결된 민생활동을 좀 더 많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당원들이 주말마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울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네. 울산은 공장 굴뚝이 연기만 나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이미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제조업 도시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 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울산의 미래 비전을 위한 연속기획 토론회 첫 번째로 제조업 도시 울산의 미래 이대로 좋은가 이런 토론을 했는데요.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 방안, 문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의 기획 토론회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미래 비전을 하나씩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 지역 고위공직자 13명이 최근 5년 동안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재산 심사에서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울산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경고 시정, 나머지 7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해마다 실시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조직폭력배 조직원 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개 조직의 92명이었던 경찰관리 조직폭력배 수는 현재 5개 조직 14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20, 30대 젊은 조직원으로 구성된 일명 MG조폭 세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31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지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36곳에 5,056개이며 이 가운데 49.7%가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면 구군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을철 분양 성수기를 맞아 울산에서도 1,9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에서 45개 단지 3만 8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3개 단지 1,900여 가구가 분양에 들어갑니다.